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손 탈기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자손율은 나를 생하면 탈기의 신이 된다. 그죠? 자, 내가 손율을 생해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임에서는 항상 생한되는 거는 내가 생을 받는 부분이고 모든 내가 설기를 당하는 거는 내가 생해주는 것은 내가 설기를 당하는 것은 어떻다? 요거는 바로 탈로 봐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임에서 생은 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생으로 보고 그 외적인 모든 부분은 탈로 본다. 그래서 생과 탈그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전에서 기사를 보았을 때 자손의 입전됨을 기쁘게 본다. 어떻게? 왜? 귀살은 반드시 재해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재해주는 신이 뭐예요? 바로 자순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순우가 있음으로써 귀에 어떤 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만큼 자순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반면, 일간을 탈기를 하니까 일간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둔기는 자손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둔기 자체는, 자, 둔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둔기는 뭡니까? 둔기는 둔간에 있는 귀살이 둔기죠. 그래서 둔기의 특징은 암기라고도 그러고 뒤통수를 친다. 뒤통수를 치는 게 둔기의 특징입니다. 귀살이면 제가 정면에서 받아들이는데 둔기는 숨어서 뒤를 치기 때문에 둔기의 작용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가령 호랑이가 백호가 타고 둔기가 있으면 호승둔기라 요거 호랑이가 탄 것을 우리가 승한다 그랬죠? 이렇게 호승둔기가 되면 모든 부분에서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특히 백호가 승에 있으면서 둔기가 됐을 때는 호승둔기 양비천이라 해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다른 거로도 못 막아. 그리고 둔기는 어떤, 그러면 간으로 막으면 될거 아니냐. 근데 불행하게도 육임에서는 둔간으로 둔간을 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기 자체는 뭐라 그런다? 손효로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삼전이 모두 일간을 탈기하고 간지상신에 재효가 있으면 이는 취하는 혼체의 격으로 빚을 받는 일에 크게 유리하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모두 일간을 탈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 천반에서 집안을 모두 뺏는 거예요. 그 집안이 모두 탈기가 돼요. 이걸 보고 근단 원소라 그래. 그러면 이 근단 원소가 뭐냐면 이 뇌과를 쫙다 빨아 올려갖고 뇌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그거 피 알죠? 피. 논에. 논에 피를 쫙 뽑아갖고 한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탁 집어던지면 피가 어떻게 돼? 그냥 바짝 말라버리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단 원소격이 되면 뇌가의 1, 2, 3, 4과가 전부 천반에 탈기가 되면 아예 힘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가령 이런 정단이 나오면 관직자가 비록 어떤 벼슬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라든가 다른 사건이라서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해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환자가 만약 이런 정단이 나왔다. 질병 전 이런 정단이 나왔다 그러면
굶어서 죽는 격이 돼. 그래서 마치 폐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폐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 속에서 마치 숨을 쉬는 격이라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근단원수 격이 나오면 환자도 못 먹고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과의 사격과 모두 집안에서 천반을 생해주면 근단원수가 되는데 이게 또 거꾸로 이렇게 생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요거는 우로균점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말라 있는데 단비가 내리는 격이야. 마른 땅에 단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근단원수하고 우로균점하고 꼭 기억을 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단원수가 되면 정단을 할 때 거의 다 빨려서 되는 일이 없다. 우로균점이 되면 내격과가 다 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일을 잘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저 지금 제가 근단원수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여전까지 드렸어요. 간직자는 임비를 못 채운다. 아픈 사람은 굶어 죽는다. 마치 피가 아스팔트에 깔려있는 것 마냥 모든 것이 다 빨린다. 또 반대되는 게 우로균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뭡니까? 여전까지 공부해온 게 좀 재론. 아주 중요해요. 실제 정단에서 재론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정단을 하러 오는 경우 몇 가지 오겠습니까? 애정사, 또 동구하는 거, 또 자식 문제, 시험. 거의 뭐 거기에 아마 거의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이라든가 관계론이라든가 부모이라든가 자손 또 형제 이 부분은 육친은 꼭 점시부터 시작해서 일간하고의 비교를 해서 모든 것이 육친하고 관계가 돼서 우리가 돌아가니까 오요로 돌아가니까 잘 기억을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부와 팔살, 여러분 구부 팔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구부와 팔살을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